보리수 수확하는 날. 오늘 수확이 5kg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자, 보실까요? 영상, 보리수 따는 영상을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바오쌤이 농원에 보리수 열매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렇게나 다닥다닥 붙은 보리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효소 담글려고요. 효소 담그면 기관지에도 좋고 천식에도 좋고 보리수 열매 효능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엄청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보리수 효소를 담글 거랍니다. 기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치 에치. 뭐저 동영상 잘 찍어요? 와, 보리수가 이거 얼마큼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kg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요. 이제 1분 영상을 찍었으니까 보리수 열매 효소 담그는 날 하고서는 인증샷을 찍는 거고요. 뻐꾸기 소리가 뻐꾹뻐꾹. 바오세미 농원에 뻐꾸기 소리가 보리수 열매 따다가 잠시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뻐꾸기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매발톱꽃. 매발톱이 이렇게나 이제 시루 변신 중이라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많이 야생화 꽃들을 심어 놓는 건데요. 보리수 열매 수확하는 날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2023년 6월 7일 수요일에 영상을 한 바퀴 이렇게 보리수 따면서 찍고 있습니다. 꽃밭으로 가꿔 놓은 곳입니다. 여기에 정원에 꽃밭으로다가 이렇게 가꿔 놨습니다. 예쁘긴 예쁩니다. 이쪽에도 꽃밭으로 가꿔 놨는데요. 여기도 낯 달맞이 꽃서부터 예쁘게 꽃이 피었고요. 내가 모종 키우는 다할리아서부터 할미꽃서부터 이렇게 모종이 예쁘게 꽃을 피운답니다. 드디어 매발톱 항상 씨앗 뿌려가지고 해놓는 건데요. 요게 숫자를 600개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작품위로 해놓는 게 있어요. 계목에다가 우리 신랑이 이렇게 예쁘게 단풍나무서부터 단풍위로 작품을 만들어 놨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거의가 다 작품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랍니다. 3분 돼서 영상 끄고 저는 보리수 열매를 수확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영상 끝! 아, 예쁘긴 예쁘다.